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지난주 구정 있은 이후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엄청나게 추위가 많이 강했죠. 눈발이 심하게 날린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봄벌 기르기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가 굉장히 좀 긴장되고 하셨던 것도 같아요. 내일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점점 설레어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한 해도 더욱더 건강하게 벌잘 키우셔서 풍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매주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안승재 취미양봉 부업양봉 아카데미 교육생들 위주로 해서 간단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재 취미양봉 또는 부업양봉 또는 도시양봉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봉장의 선정 조건. 그래서 가장 쾌적하고 제일 좋은 곳에서 벌을 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매뉴얼에 의한 최적의 봉장 조건이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러한 곳을 땅을 사서 벌을 키우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곳을 또 임대를 해서 벌을 키울 여건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내 조그만 텃밭이라던가 또는 아시는 분 지인의 땅이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벌을 키우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도로 그래도 벌한테 유익이 되고 우리한테도 편리한 그런 방법으로 벌을 키우시거나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키우는 봉장의 위치라던가 조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서로 공유를 하고 정보를 나누다 보면은 훨씬 더 초보자들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라도 약간은 재정비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벌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봉장 위치라던가 봉장 좀 전경 사진 그리고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얼굴 사진도 같이 하셔서 한뭐 서너 장 정도를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왕이면 또 거기에 벌을 몇 군 정도 기르시는지 또 벌을 키우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도 같이 또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미 봄벌 기르기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만약에 미리 또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언제 봄벌을 기르기 시작하셔서 현재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서로 지역마다 아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정도 됐구나를 또 같이 또 공유하면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2월 며칠이죠? 네, 2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님들 전체 같이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 거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아, 그럼 사진 정보는 그날 당일날 주시면 안 되겠죠? 네, 사진 정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2월 22일 2월 22일 저녁 22시 22분까지 2월 22일 22시 22분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 정성껏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제 전화번호 나가니까 그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따뜻한 봄 만끽하시고 또 이제 분주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